네, 6인의 마감 전략을 들어가겠습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보시겠고요. 내용도 들어보시죠. 자, 먼저 3인의 마감 전략 중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는 코스피 2000포인트, 코스닥은 540포인트,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는 265포인트는 지지선이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윤종빈 전문가는 추가로 조정을 받는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핵심주 중심으로 슬림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따 다시 전화 연결 있습니다. 오원명 전문가는 종목 차별화라고 얘기했고요. IT 부품, 바이오, 제약, 유통 등에 대한 저가 매수, 조정 받으면 조금 계속 관심을 두겠다는 얘기 같죠? 자, 이 중에서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2000포인트는 뭐 지켜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살짝 한번 정도는 좀이 깨뜨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시장이 미끄러지기보다는 지수 뭐 21선 그리고 61선이 같이 포진해 있는 지점인 뭐 최대로 본다 하더라도 198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돌려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같이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의 그 매도 강도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미끄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가 3%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당연히 좀이 충격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 수급 악화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 환매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데 요런 어떤 이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 지금 시장을 주도해 주는 쪽이 IT 진영인데 IT 진영이 쉴 동안에 그 자리를 대체해 줄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시장에 부재하다라는 그런 측면,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의 일종의 쏠림화에 따른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목은 수급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IT 진영이 추세가 붕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단기 조정 흐름 후에 다시 한 번의 재상승 흐름을 통해서 이 시장을 주도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지수 기준으로는 뭐 최대 뭐이1980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내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일까지는 한번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되 그 지점이 아마도 좀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같이 내려볼 수 있고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3%권의 하락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서의 조정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과열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어제부터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세가 출회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기관에서 400억이 넘는 대규모의 매도 공세를 퍼부으면서 지수의 조정 흐름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수가 뭐 마이너스 3포인트 수준에서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장중에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 매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스닥 시장은 현재의 어떤 기업들의 체력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수급 주체의 매수 강도 요런 대목을 놓고 따져보면은 장기 박스 상단 돌파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내일까지 추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위쪽으로 좀 돌려주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 내려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좀 지수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속에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올라갈 때에도 쉽게 오르지만은 빠질 때에도 좀꽤 쉽게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일종의 좀 피로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정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피로도를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는 식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 나갈 때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만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러한 핵심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IT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진영도 같이 좀 일종의 쌍두마차격으로 흐름을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IT 부품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 진영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오늘까지는 관망을 하시고요. 내일 추가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될때그 시점에서 좀 단기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그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3일의 마감 전략을 보시겠는데 흥미로운 재료가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겠는데요. 나머지 3일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일단 보시죠. 자, 김춘석 전문가가 OLED 장비와 LED 조명 관련주에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샤프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오후 증시 들어서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들어오는 증권사 창구들이 관련된 기업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오늘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좀 이따 전화 연결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현상 전문가는 숨 고르기 구간이다, 시장 전체는. 그래서 LED와 엔터, 화장품에 대한 관심 유지를 하고 있고 있겠다. 네, 이렇게 마감 전략 보내왔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파생 상품 만기 영향력으로 눌림목을 준다, 시장이. 이렇게 했고요. 종목은 오늘도 여러 개를 보내오셨는데 항상 많이 보내오시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춘석 부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갑자기 오장 들어서 시장 전체 코스피는 20포인트 1%의 약세지만 코스닥 일부 종목들 등락이 아주 강한데 그중에 골드만삭스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군요. 뭐 어떤 내용인들인지 뭐 제가 보는 입장이었고 김춘석 부장이 보는 입장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샤프 지분 인수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3% 정도, 104억 엔인데 우리나라 돈한 1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두 회사가 모두 다 윈윈 전략이라는, 윈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후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샤프가 세계 시장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대면적 LCD입니다. 즉 60인치에서 70인치 정도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로 이제 55인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를 납품받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가에 동침이 됐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LG 쪽이, 대면적 LG 쪽에 투자를 한다고 친다면 한 4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 인수로 인해서 삼성전자 자금 분할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거고요. 이 여유자금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 미뤄두었던 OLED 쪽에 투자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인 SFA라든가 덕선아이메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약간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 관련된 쪽은 지금 뭐 정부에서 국가 표준을 제정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그동안에 국가 표준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서 LED 조명 쪽의 발전상이 좀 늦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가 가장 리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반도체 투자 관련된 특허를 한 150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발 주자들로 나오고 있는 업체들이 과연 서울 반도체의 이 특허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여부가 좀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오늘 시장 자체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나올 걸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의 어떤 그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어떤 형체가 없는 무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다 보면 사실은 코스닥 독도 그 2009년 이래 장기 박스권 상단 550포인트 선에 다가서다 보니까 매물을 받는 거고, 거래소 독도 그동안에 좀 상승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종목들은 좀 리스트에 올려놓고 추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